지금도 있나요, 그러면? 아니요, 지금 치킨도 먹고. 네. 이게 있다 없다가 그래요. 네네. 만져봐서 있나 없나. 지금 밥을 많이 먹어요. 밥을 많이 먹어요. 지금 워낙 좋아요. 아, 워낙 있어요, 복근이? 복근은 없어요. 공개가 아, 없어요. 복근. 아니요. 복근 없어요. 형! 복근 자리에 저희는 어디에 가장 신경 쓰세요? 저는 네. 어깨가. 저는 딱히 신경 안 쓰는데요. 와, 만 원 정도 하겠는데요, 지금. MC 잘 보셨어요? M 카운트다운? 네, MC, 아이고. 와. 예. 와. 앞으로 다운을 책임지게 될 MC 김홍균입니다. 어땠어요? 진짜. 죽을 맛이지, 뭐. 혼자 하고 네. 이러다 보니까 생방이고. 심장이 진짜 터질 뻔했어요. 종석 씨가 선배님입니다. 이렇게만 하면 된다. 아니, 제가 알려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괜찮아요. 선배예요. 그러니까 좀 이제 친화력을 갖고 좀 어울렸으면 좀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 고맙다. 함께이기에 더 빛이 나는 두 남자 김호빈, 이종석 씨. 앞으로도 두 분 멋진 모습 기대할게요. 늘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고. 조만간에 저희들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참 두 분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밤에서 서로에게 돌직구를 날렸던 두 섹시스타 클라라와 박은지 씨가 이번에는 서로 다른 곳에서 서로의 매력을 한껏 뽐냈습니다. 그리고 짱변 이보영 씨의 스페인 프로포즈 찰칵 찍힌 밤이에요. 덩크슛까지 섹시하게 하는 그녀 클라라. 그런데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자, 클라라 씨를 직접 만나봤는데요. 슛! 자, 저는 언제쯤 멋있어 보일 수 있을까요? 덩크슛 쉽게 성공하시더라고요. 제 인생의 덩크슛 오늘 처음이었는데요. 하늘을 나는 기분, 자유의 몸이 되는 기분이었어요. 자, 클라라의 멋진 덩크슛에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 남자분은 누군가요? 키가 되게 크시네요. 정말 영광스러운데 네. NBA의 브룩 로페즈라고. 누구요? 키 2m13cm NBA 올스타 브룩 로페즈 선수. 지난 24일 NBA 슈퍼스타와 클라라가 특별한 만남을 가졌는데요. 네. 자, 클라라의 애교에 로페즈 선수 그저 웃음밖에 안 나오나 봅니다. 자, 이날 두 사람은 함께 덩크슛 대회 심사를 맡았는데요. 참가자들의 뛰어난 실력에 보고만 있어도 정말 상쾌해지는 웃음으로 화답하는 클라라. 자, 그리고 화제가 된 클라라의 덩크슛 장면인데요. 다 함께 보시죠. 오! 자, 가볍게 클라라를 들어 올리는 브룩 로페즈 선수. 대단하죠? 그렇게 키가 크신 분이 저를 이렇게 번쩍 들으실 일이 뭐 어디 있겠어요? 로페즈 선수가 막 계속 클라라 씨 포옹하고 싫었어요. 로페즈 선수도 클라라의 사랑스러운 매력에 빠진 걸까요? 진짜 크시다. 미국식이에요. 감사의 표현. 아, 보통 네, 미국식. 저 미워하지 마세요. 미안합니다. 네. 이 남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가장 큰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스러운 밝은 미소? 제가 즐거운 그런 밝은 에너지 많이 드리고 싶어요. 섹시한 이미지로 요즘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클라라. 지금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이미지인 것 같고요. 앞으로 보여드릴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 부담스럽지 않아요. 지금의 저 모습을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계속.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아, 진짜. 너무 기분 좋아요. 네, 지금 이런 적이 없었어요. 우리 남심을 사로잡는 또 한 명의 섹시 아이콘 박은지. 자, 그런데 말이죠. 누군가에게 둘러싸여 혼이 나고 있는 박은지 씨.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아, 박은지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지 씨, 나 너무 좋아서 깜짝이야. 왜 이렇게 요즘 이렇게 혼이 나서 이렇게 예쁘신데? 아, 본의 아니게 네. 신입이 돼가지고 이제 제가 우쳤어요. 합류하게 됐잖아요. 우쳐? 네, 웃음을 웃기시네. 아, 진짜. 박은지 씨 이제 개그 우먼이라고 불러드려도 되나요? 개그 우먼에 뭐 도전을 막 한다는 거기보다는 네. 개그를 통해서 좀 더 친근하고 재밌는 박은지 모습도 굉장히 그래. 사실 개그라는 게 좀 이렇게 망가지기도 해야 되고 많이 내려놨어요. 이탈리아의 돈크리스티나 여러분 많이 요즘에 애쓰시네요. 김예린입니다. 점수로 매기신다면 우리 선배님들 처음 봤지만 다시 보기 싫은 노력과 인내의 구간인 것 같아요. 관객과 호흡합에서 성취의 그 희열? 그걸 다시 느끼는 것 같아요. 짠! 와! 우쳤어, 꿈동산.
사랑이에요. 자, 바로 이것이 앞으로 박은지 씨의 끼와 열정을 보여줄 우.